아, 잘 들리세요? 제가 행사 발표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발표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오늘이 역대급 중에 제일 럭셔리한 것 같아요. 마이크도 안 들게 하고 채워주고요. 화면도 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얘기할 건데요. 뭐 자기소개 넘어가고요. 일단은 이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일단 시작은 엔터프라이즈 시작했어요. 그죠?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하기에서 시작해서 IBM이나 오라클 같은 벤더가 다 주도를 했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던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밥 먹고 살기가 되게 좋았어요. 오라클하고 IBM하고 몇 가지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업체들이 나오면서 열심히 기술을 만들죠.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다 보니까는 기술이 많아졌어요. 오픈소스가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버틸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픈소스라 해도 딱 몇 가지만 있었거든요. 얘들은 스프링, 뭐 마이바티스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스타트업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나오고 오픈소스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제 GitHub, 스택 오버플로우 나오면서 기술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트렌드 자체가 기업이나 어떤 엔터프라이즈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스타트업 같은 이런 작은 조직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조직들이 성장을 막 하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죠. 이겨야 돼요. 뭐 앱에서 피치 하나 만들면 2주 있으면 나오니까는 이겨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 빨리 개발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피치 나오면은 2주 있으면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금방 뺏기니까. 그럼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감으로 개발하면 안 되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개발하고 이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를 차리면은 이제 보통 기획자분들이 회사를 좀 많이 차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디자이너 이렇게 데려오시죠. 이제 개발자가 이제 사랑의 지원하고 같이 오죠.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이시죠. 그죠?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자가 보통 여자친구예요. 그럼 또 따라오죠. 꽤 야심차게 준비한 슬라이드 덱인데 참 안 먹히는군요,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스타트업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 다 해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개발로 시작하거든요. 앱 개발돼요. 근데 시장에 나왔는데 팔려. 어, 신기해. 사업해보자. 사업했어. 돈을 벌어요. 광고를 해서 막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대표한테 얘기하죠. 우리 이제 iOS 뽑자. 뽑아줄게. 돈 벌었으니까 네가 뽑아와. 안 오죠? iOS A 내가 공부해서 할게. 만들었죠? 이제 백엔드가 필요해요. 백엔드를 돈 벌었으니까 백엔드 개발자 뽑아주세요. 개발자 얘기하죠. 사장님이 뽑아봐. 안 오죠? A 내가 해. 해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적은 인원으로 개발, 운영,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앞에 나왔던 노옵스라든지 빅데이터의 개념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특히 얘기할 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노모하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 예전에는 오라클이나 IBM이나 인포믹스 같은 이런 벤더 중심의 제품이 필요했거든요. 라이센스비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장비도 되게 좋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나옵니다. 하둡, 에이치베이스 같은 게 나온 다음에 아, 누구나 이제 빅데이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요. 어, 멋있어요. 막 카프카도 갖고 하둡, 스파크 이런 거 딱 만들어 놓죠. 아, 우리는 이제 드디어 빅데이터를 할 수 있어. 좋죠.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빅데이터 시스템 만들면 뭐 해야 되죠? 빅데이터 분석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근데 뭐 하냐면은 고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하둡이란 시스템은 일단 이 커머더티 하드웨어, 일반 뭐 X86 장비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컨피그레이션 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물론 까는 데는 6개월 안 걸려요. 한 일주일만 공부하는 깔아요. 근데 튜닝해야 되잖아요. 그죠? 컨피그레이션 핏 찾아가야 되고 하다 보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리면 시스템 돌리잖아요. 죽어요. 고쳐야 되죠. 아, 모니터링 해야 되는구나. 패치해야 되는구나.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고 시스템 유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글이 왔어요.
여기도 원래 한번 터지는 포인트인데 오늘은 난이도가 좀 있으시군요. 구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쓰면 이제 이런 거 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많이들 얘기하는 빅쿼리입니다. 뭐 빅쿼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쿼리는 뭐냐면은 천억 개의 문자예요. 천억 개의 스트링을 like 검색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오시면, 보통 오픈소스 MySQL이란 데이터베이스는 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수가 10억 개예요. 근데 일단 천억 개가 저장이 되고요. 문자 열 검색을 일반 RDBMS 하면은 10만 개 넘으면 DB가 먹통이 돼요. 근데 천억 개의 문자를 서칭을 해요. 이게 24초 정도면 끝나요. 와우. 공감이 되세요? 저는 여러 번하고 이거 되게 공감하고 싶은데. 완전 신세계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24초 동안에 CPU가 8600개가 들어가고요. 디스크가 3600개. 여기는 안 써있지만 네트워크 대역폭이 350기가비트가 들어가요. 보통 서버가 하이밴드 네트워크 쓰면 10G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네트워크가 빠르면 1G. 350기가비트 네트워크가 들어가는데 분석 비용이 $20, 2만원. 와우, 웰컴 투 더 뉴 월드. 완전히 신세계죠. 이게 조금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MBT 파트너예요. 모바일 앱 개발사. 녹화하고 계시죠? 녹화해도 돼요, 이거는. 허가 받았기 때문에. 스파크 데이터.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3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빅데이터를 강의를 그쪽에서 했어요. 한 다음에 빅쿼리가 이렇게 좋아요. 제이슨이 바로 로드 돼요. 하고 얘기한 다음에 실습하시죠. 그랬는데 CTO님이 아, 진짜 제이슨이 로드가 돼요? 네, 됩니다. 그랬더니 로드 한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하나 던져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마존 S3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실 업무에 적용을 했어요. 3시간 돌던 쿼리가 7초 만에 나왔어요. 그것도 영업들을 데려다 놓고 시연을 하는 자리에서 7개의 쿼리를 동시에 돌렸는데 7개의 동시에 7초에 나왔어요. 뭐 게임 모바죠 뭐. 3시간 걸리던 게임은 7초 나왔으니까. 모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하둡이나 MS SQL 가지고 더 이상 분석이 안 돼. 하루에 4테라씩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지금 잘 분석하고 계시고 일단 뭐 반도체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걸리던 쿼리를 이걸로 옮기고 나서 120초 정도? 240초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키포인트가 하둡, 뭐 스팍,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한다는 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할 때 예술을 하지 말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뭐 오픈소스가 물론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 얘기하는 시대 지났어요. 그냥 빅쿼리에다 SQL로 넣어서 지금은 이런 하둡 같은 거 설치 안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냥 넣고 데이터 던져요. 누가? 기획자가 던져요. 요새는. 이런 것도 배치가지고 분석하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갤럭시 노트 7의 바이럴.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이제 분석한 건데 트위터에서 반응이 있을 때마다 주요 워드를 보여줘요. 인도 플라이트 유스. 이거는 인도 비행기 회사에서 이거 타고 들고 타지 말라고 한 거. 실시간을 30초 단위로 해주거든요. 자연어 분석 API하고 데이터 플로우라는 걸 쓴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구현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제가 구현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4시간 걸린 게 아니라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구현했는데 딱 코드라인 400줄이에요. 운영병 400불 한 달에. 이거 옛날에 하려고 하면 프로젝트 띄웠어야 됐죠. 이건 이제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앞에서 이제 보신 건데 실제로 이거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되는 상태예요. 이벤트 들어오고 여기 뭐 토끼 이동하는 동선 같은 거 그리고 돼지 나오는 동선 같은 거 다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코딩 거의 없이. 그래서 빅데이터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 접근 방식을 바꿔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이란 건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 분석하는 거를 어려운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둡, 스팍 그거 깔아가면서 나는 못해, 시간 많이 걸려. 그게 아니라 SQL 문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PU 8600개, 최대 24000개까지 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머신러닝 얘기할 텐데요. 뭐 워낙 많이 아시는 알파고입니다. 머신러닝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죠. 그림에다가 이건 도어고 이거는 캣이다 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물어보면은 이 사진 딱 보면 이게 뭐야? 그럼 고양이라 그러겠죠. 이게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죠.
이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머신러닝으로 택시 거리에 따른 요금제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직선을 긋죠. Y는 WX 플러스 B, 1차원 방정식. 여기까지는 수학 모르셔도 따라오시죠, 보통? 그죠? 저희 딸도 해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이거를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어야 되냐? 이 점하고 이선 사이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공식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 값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컴퓨팅을 돌려가지고 저 선의 최적값을 찾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머신러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요새 발달을 해서 나온 개념이 딥러닝, 사람의 이제 뉴런, 머릿속 구조를 본단 개념이 이제 딥러닝 개념인데요. 이런 뉴런이 있으면은 이 뉴런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하나에는 WX 플러스 B라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뉴런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복잡한 연산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인데 이게 사실은 원리는 되게 좋은데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트워크가 깊어지면은 이 값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캐나다의 시파 연구소라는 데 있는 힌튼 교수님이란 분이 이론적으로 이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이미지넷이라고 그래가지고 15만 장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해내는 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1년에 한 5%씩 정확도가 3에서 한 5% 찌끔찌끔 늘어났는데 앞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힌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대학원 랩에 있는 대학원생인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 방에 11%를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머신러닝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 대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게 마침 또 시대를 잘 만난 게 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방송통신대학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앤드류 엔지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죠. 스탠포드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는 애가 나와버렸죠. 이게 이제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요새 가끔 텐서플로우 5년치 경력자 저한테 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는 구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직선을 그어가지고 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되는 거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이거 복잡하지는 않은데 요 코스타함수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최소값수가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함수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실 때 소팅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해시 테이블이 대충 뭔지는 아시죠? 근데 그 안에 알고리즘 다 알고 쓰는 사람 없죠. 라이브를 불러 쓰죠.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면 되는데 이런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빌트인된 API를 쓸 수도 있어요. 프리빌트인된 API라는 건 이제 REST API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구글의 비전 API인데 사진을 넣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재밌는 건이 사진을 보고 이게 시티필드 스타디움이라는 걸 인식을 해요. 에펠탑 넣으면 이게 에펠탑이라고 인식을 하고 GPS 위치까지 나옵니다. 이거 만드는데 소스코드 22줄밖에 안 들어요. 그럼 머신러닝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API들이 있어요. 스피치, 내추럴 랭귀지 이런 거를 잘 엮어서 내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즉 머신러닝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예요. 이건 아자르라는 앱인데 떼돈 벌고 있죠.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인데 혹시 오퍼 받으면 꼭 가세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구글보다 사무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앱은 뭐냐면 온라인 채팅 앱인데 미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채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로 말하면 상대편한테 프랑스어로 자막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를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는 이 트랜스레이트 API하고 그리고 스피치 API 두 개를 엮은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죠. 다른 거는 이제 엘렉스라고 이거 크래시 오브 킹스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많이 쓰는 시나리오인데 채팅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거.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댓글 또는 이제 그 입주하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소통하는 걸 트랜스레이트 API를 해줘요. 이런 머신러닝 API들이 아이디어를 쓰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안 됩니다.
보조제로 쓸때잘 돼요. 아까 이제 아자르 앱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천천히 하고 단어를 써도 어렵지 않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비교적 매끄러운 거죠. 근데 이걸 뭐 네이티브처럼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면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 다 망가져요. 아이디어를 쓰되 머신러닝 기술을 보조하는 기술을 쓸때 그때 성공을 합니다. 요거는 커스텀 모델을 만든 케이스인데요. 일본에 계신 되게 위대하신 분이죠. 웹 개발자거든요. 뭐 일본말로는 오타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게 1,500명의 여자 아이돌 얼굴을 인식을 시켰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을 시키려면 라벨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 연예인은 누구, 이 여인은 누구 붙여야 되거든요. 1,500명이 사진 한장 가지고 학습이 안 돼요. 보통 한 50장씩 넣어야 돼요. 7,500장. 직접 라벨을 붙이면서 되게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블로그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가 이 자동차 기계공학 엔지니어거든요. 여기는 그 부모님인데 이 오이 농사가 그렇게 고대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오이 분류기를 만들었어요. 넣어주면은 이렇게 상급, 등급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줘요. 신기하죠, 그죠? 거기서 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느려요. 그래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만든 아마 영상과 강의료 버신 게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재밌는 시도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버즈아트라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이에요.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 예술 작품 있잖아요. 그 사진 인덱싱 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 인덱싱 하는 서비스거든요. 서치를 해줘요. 그러면 되게 여기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라벨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건 물론이고 색깔을 인덱싱을 했어요. 이 예술 작품이라는 건 어디 거는 장소에 따라 색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신병원에다가 빨간색 사진 같은 거 걸어놓으면 난리 나요. 뭐 고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어놓으면 같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인덱싱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창의적인 게 구글 클라우드는 가입을 하시면 300불 무료 크레딧을 드립니다. 계정을 6개 파셨어요. 머신러닝 아이디어예요, 그죠? 무료로 하셨어요. 무료로 하신 다음에 제 패친이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6개 계정 무료로 파서 다 했다라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쓰세요. 그래서 제가 한 몇백만 원 크레딧 사용권 탁 넣어드렸어요. 구글은 대인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은 도와드려요. 요거는 이제 어크넷이라는 일본 중고차 회사인데요. 얘가 한게 뭐냐, 뭘 했냐면은 자동차 사진을 넣으면은 그 자동차의 연식, 모델, 그리고 중고차 값을 예측을 해줘요. 텐서플로우 모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셉션 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그게 전부 다 오픈돼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풀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공부하면 데이터 있으면 학습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오늘 머신러닝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라는 거. 두 번째는 모델과 알고리즘에 집중하지 마세요. 모델하고 알고리즘 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럼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럼 뭘 집중해야 되느냐? 실 예를 한번 볼게요. 보통 머신러닝 팀이 있는 데서는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를 달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학습시킬 거니까 달라 그럽니다. 이제 인프라 팀한테 달라 그래요. 하드베이스니까 막 H베이스에 꺼내려면 힘들고 다 힘들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네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물어보죠. 그럼 또 CSV로 주세요. 또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결제 받아야 되죠. 뭐 승인 받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받아놨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CSV를 주세요. 그럼 이제 복사하죠. 메일을 이제 100개로 쪼개져서 보내죠. 그러면은 또 복사하죠. 잘못 뽑았으니까 다시 보내줘. 싸우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스토리 얘기했는데 보통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이 학습하고 이 모델에만 집중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까 그 1,500명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저작권 문제부터 있어요. 추상권. 근데 다행히도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데이터 세트들이 되게 많아요. 퍼피그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셀럽 데이터들이 있어요. 학습 연령으로 쓸수 있게 할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구글의 비전 API라는 걸 써서 얼굴만 이렇게 이쁘게 골라냈어요. 아, 한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제 할 수 있겠다. 불행의 시작이었죠. 무슨 불행의 시작이냐면은 파일을 불러오는데 404 나파운드 그냥 에러코드 주문인데 404 나파운드 이미지를 줘요. 그리고 얼굴이 이상한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찍으면 안젤리나 졸리 가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전 API를 뽑아내면 브래드 피트가 나와요, 사진이. 안젤리나 졸리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일이 눈으로 이제 골라내기 시작했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의 데뷔 전후, 이혼한 전후, 그리고 뭐 살찐 거, 그리고 입금됐을 때 안 됐을 때 얼굴을 다 봤거든요, 이제. 모델 개발은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 또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했죠. 트레이닝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와, 될 거야. 왜 엉뚱한 데서 웃으시죠? 참 슬프다. 한번 돌까요, 저도? 학습을 했는데 브래드 피트로만 나와요. 왜 그럴까? 내 컴퓨터는 분명히 여자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죠.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더니 학습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거를 섞어서 시켜야지 안젤리나 졸리만 계속 보여주면 얘가 눈이 안젤리나 졸리에 익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안젤리나 졸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또 나와요. 또 브래드 피트야.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나름 결론을 내렸죠. 아, 여성이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 것이다. 제가 이 장표를 세 번 써먹었는데 세 번 다 실패했거든요. 이거는 빼야겠다. 근데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눈으로 하다 보니까는 브래드 피트 할 때는 의욕에 차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점점 귀찮아져가지고 대충 데이터 맞겠거니 했더니 일로만 쏠린 거예요. 과학습이 된 거야. 브래드 피트로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데이터 클래스 수를 낮췄어요. 50개로 다. 근데 데이터 수가 모자라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모았죠. 요새 이제 구글 이제 서치하면 잘 나오거든요. 이름 치면은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요게 뭐 팁인데 구글 그 플러그인 보면 크롬 플러그인 보면 이거 이렇게 수집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한 거 가지고 긁으면은 순간에 한 600장 정도 데이터는 모을 수가 있어요. 하면은 빠바바바바. 와, 사람들이 이건 또 좋아하더라고. 순식간에 600장. 자.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제 골라내는 게 싫으니까는 게으름은 새로운 혁신을 항상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동화했어요. 비전 API를 써서 자동화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그러니까 두 사람 얼굴이 있는 거 다 걸러내고 그런 식으로 걸러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러져가지고 이번엔 뭘 했냐, 데이터를 뻥튀기 했어요. 어떻게 뻥튀기 하냐면 얼굴 각도를 살짝 바꿔줘요. 또는 얼굴 색깔을 바꿔주거나 좌우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죠. 예, 이거 모르시죠?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정확도 98%. 우와, 됐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됐으니까 이왕 하는 거 연예인 가지고 해보자.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힘들어요. 인터랙티브 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대기업 임원들하고 동급 수준의 반응이에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알면 신세대예요. 레드벨벳. 아, 이거 아시는구나. 제가 이거 저기 기업에 강의 나갈 때는 스페이스 A나 룰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되게 잘 나와요. 이거 하면 호응이 별로 안 돼. 실패했어요. 왜? 일단 육안으로도 구별이 안 돼. 제가 40대에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일단은 빅뱅 사진은 멀쩡한 사진이 별로 없어요. 한 80% 이상이 다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다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패턴으로 안 찾아져요. 그리고 서련은 80% 이상 사진이 다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필터 아웃이 됩니다. 빅토리아 베컴 누님은 50% 이상 사진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비전 API 가지고 선글라스 낀 거를 다 발라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툼레이더를 너무 많이 찍었죠. 표정이 다 이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거의 4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정제하는 이 부분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빅데이터하고 합쳐져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 쪽인데 어차피 빅데이터 쪽에서
데이터를 배치로 분석하는 거나 실시간으로 분석한 다음에 저장이 된 애를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알고리즘하고 모델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바깥쪽에 앞뒤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를 일단 다 모아야 됩니다. 뭐 머신러닝 해야 되겠어요? 뭐 빅데이터 분석하고 싶어요 해서 갔잖아요. 저희 가보면은 데이터 있으세요? 그러면은 10기가 있는데요. 뭐 350메가 있는데요. 그럼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일단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고 정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학습을 시키고 싶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근데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 아까 CSV를 주세요 보셨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CSV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개발 환경에서 쉽게 그걸 셀렉트 문으로 땡겨올 수 있다? 그럼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접근성을 어떻게 고민하느냐를 되게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끝나고 제가 저 바깥에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오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